문제 먼저 보여주세요. 자, 오늘 콘텐츠는 신입생 찾기예요. 먼저 질문은 하, 중, 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번호를 매겨드릴 텐데, 자, 1번부터 자기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관공학과에 재학 중인 17학번 김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관공학과에 재학하게 된 18학번 정민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항공서비스학과에 재학 중인 17학번 김유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관공학과 재학 중인 22학번 박정희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 질문입니다. 저는 지금 4학년인데 저학년 때 수업을 많이 안 들어서 지금은 풀강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공강은 없어요. 네, 저는 지금 3학년인데 공강은 목요일이랑 화요일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학과에서 짜주는 시간표가 따로 있어서 공강은 없습니다. 저는 금공강 하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님한테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자기소개할 때 보통 이제 학번을 말하면은 17학번, 18학번 이렇게 말하는데 아까 보니까 18학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네. 네, 그래서 저는 좀 의심이 되지 않나. 처음 제가 사실 이게 촬영이 처음이어가지고 네. 많이 떨려가지고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그러셨구나. 아. 저는 3번님 17학번이라 하셨는데 네. 그럼 4학년이신 거잖아요. 네. 근데 학교에서 그냥 수업을 짜준다는 게 원래 1학년 때 해주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저희 학과는 특수한 학과여가지고 따로 짜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다녀와서는 이제 저렴하게 방을 쓰고 싶어가지고 지금은 정문에서 혼자서 자취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은 친구 두 명이랑 같이 디오빌이라는 호문 쪽에 자취방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서 자취하고 있어요. 저는 세명학사 기숙사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세명학사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 3번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 세명학사 사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세명학사만의 장점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외관상으로 너무 멋있게 지어놓은 거랑 방이 저는 6인실을 쓰고 있어가지고 친구들끼리 거실형이 있기 때문에 또 막 밥도 먹고 하기에 장소가 충분한 것 같습니다. 4번님은 혹시 그 기숙사를 몇 인실을 쓰시고 계신가요? 저는 4인실 쓰고 있어요. 분리형으로 2인실 둘둘 나눠서 쓰는 거. 2번 분이셨나요? 자취하면은 어떤 점이 제일 좋은지 그리고 뭐가 제일 불편한지. 근데 진짜 편한 건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기숙사랑은 다르게 이제 시간 제한이 없잖아요. 그런 건 없어서 진짜 편한데 이제 나머지는 밥도 제가 거의 해먹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특히 벌레가 엄청 많이 나는 거죠. 지금 슬슬 이제 봄이잖아요. 그게 되게 불편한 것 같아요. 네, 저는 꽈팅을 두 번 정도 해봤는데요. 1학년 때 한 번 해봤고 사실 저번 주에 탁과랑 한번 이제 2대2로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네, 막상 나가보니까 이제 제가 아는 친구여가지고 네, 그냥 재밌게 놀다 온 그런 기억이 있어요. 아, 네, 저는 사실 약간 처음 본 여성분이랑은 대화를 잘 못해가지고 아직 꽈팅은 안 해봤는데 친구들 말로는 꽈팅이 되게 어렵지도 않고 그래서 술만 먹는다고 친해진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아직 꽈팅을 안 해봤는데 친구들 주변 얘기 듣기로는 그냥 만남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재미있게 놀다가 오려는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꽈팅을 한 번 해봤는데 가서 확실히 다른 학과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4번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꽈팅 하게 되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가는 술집들이 많은데 혹시 어디 술집을 다녀오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제일 가까운 데로 가서 청춘사롱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전 1번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최근에 갔다 오셨는데 그럼 어느 술집에 다녀오셨는지랑 거기서 무슨 음식을 시켰는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갔다 온 술집은 원래 이게 소생크였는데 지금 이름 바뀌었더라고요. 와락으로. 와락 가가지고 옛날에 많이 먹었던 계란찜을 시켜서 먹었습니다. 저는 1, 2학년 때 댄스 커뮤니티를 했었는데 특히 1학년 때 축제에서 공연을 했던 기억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CC를 했던 기억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저는 벚꽃을 친구들이랑 길을 올라가면서 보면서 사진을 찍었던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저희 학과 동아리 중에 발표하는 동아리가 있는데 거기서 처음에 자기소개를 준비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1학년 때 CC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저희 캠퍼스가 되게 이쁜 걸로 유명하잖아요. 네. CC를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데이트 장소가 있을까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벚꽃 학교 저희 정문 쪽에 되게 거리가 예쁘잖아요. 그때 제가 2학년 때쯤에 벚꽃 거리를 갔었는데 사진도 잘 나와가지고 사진 찍을 때 벚꽃 거리가 제일 예뻤던 것 같아요. 저는 1번님한테 혹시 어떤 공연을 하셨는지. 저희는 외국 팝송들 있잖아요. 네, 그런 류의 곡이나 뭐 힙합 노래에다가 춤을 췄던 것 같습니다. 2번님 이 답변으로 1학년 때를 예로 계속 들으셨는데 혹시 올해는 좀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셨을까요? 올해는 복학을 하고 나서 후배들이랑 축구를 하던지 같이 술을 먹는 게 걔네들한테는 제가 아직 선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애들이 편하게 다가와주고 재밌게 놀아가지고 아직 이제 그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직 4월이다 보니까. 네, 저는 2번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4번님. 네, 저는 4번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번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학번이신데 계속 학식이랑 새내기 때 얘기를 조금 하신 것 같아서. 지금 열려있는 학생 식당 외에 다른 식당의 학식이 어디가 맛있었는지 여쭤봤는데 교내 밖에서의 식당들을 알려주셔가지고 새내기 분이 아니신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말씀하실 때 그 1학년 때 경험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아마 1학년이신데 고학번 신입생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입생은 네, 2번님이 신입생이셨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2학번. 저는 19학번 이었고요. 저는 21학번 1학번인데 그냥 다 일치를 하시길래 저도 그냥 근데 저 진짜 고학번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아, 그래서 사모님이 2학번이라고 하시길래 나도 2학번으로 정말 쳐볼 거 이러면서 그랬습니다. 네. 저희가 잘 속여가지고 다 연습 많이 하셨는데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저 그거 자취방 그거 하나 준비했거든요. 아, 준비를 하셨구나. 언제인지도 몰랐는데 방금 그러고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나라고 했으니까 제가 지금 학교 입학한 지 2개월도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영상 같은 것도 촬영해보고 그래서 되게 뜻깊은 경험이었던 것 같고 다른 과랑 교류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나 뵙게 돼가지고 너무 영광이고 너무너무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학번을 속이지 않고 저 그대로 그냥 말씀드렸는데 뭔가 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 좋았고 재밌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신입생 여러분 앞으로 학교생활도 화이팅!